수제 작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고집하는 거는 효모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술, 다른 일체에 어떤 것도 넣지 않고 발효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향과 맛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와 주휘의 브루어리에서 부대표를 하고 있는 주휘입니다. 저희 J&J 브루어리는 줄리아의 J와 주휘의 J가 만나서 J&J 브루어리라고 만들었고요. 아시다시피 브루어리는 양조장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저희 술이 한국 술이지만은 외국 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알려지기를 원해서 J&J 브루어리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현재는 약 7종류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양조장을 만들고, 제가 2020년도에 첫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을 저희가 청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청혼에는 시리즈로 해서 네 종류의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혼 화이트, 청혼 블루, 청원 골드, 청원 레드 25 이렇게 네 종류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만든 청혼이라는 그 제품 이름과 브랜드는 청원 골드, 즉 과하주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과하주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과하주는 여름을 나는 술이라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술입니다. 이 과하주의 특징은 발효할 때 증류한 소주를 같이 넣어서 두 가지 술이 만나서 새로운 술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두 술이 만나서 더욱더 좋은 술이 만들어지고, 이 의미를 저희는 청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 술에 탁주, 약주, 그리고 과하주, 그리고 증류식 소주 각 종류를 대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 색깔을 넣어서 막걸리는 청원 화이트,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술은 청원 블루, 그리고 저희 그 청원 시리즈 이름의 대표술인 과하주는 청원 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술들을 증류한 증류식 소주를 청원 레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각 색깔을 부여해서 만든 술입니다. 저희 양조장은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그 도시적 특징도 가지고 있고 농촌적 특징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예전부터 유명했던 백옥쌀이라 그래서 용인에서 나는 쌀이 백옥쌀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참드림이라는 품종을 사용을 합니다. 이 참드림은 저희 양조장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그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은 쌀을 저희가 받아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쌀과 그 우리밀로 만든 누룩 그리고 물만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술을 빚고 있습니다. 일체의 첨가제나 다른 어떤 것도 넣지 않고 발효해서 나오는 맛을 그대로 살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 화이트하고 청원 블루, 탁주와 약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쌀, 누룩, 물만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빚는 술이고요. 이 과주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빚은 술을 제가 따로 증류해서 직접 증류해서 만든 소주를 넣어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원 레드 25는 25도짜리 증류 소주인데 저희가 특징적으로 쌀과 보리로 술을 만들어서 증류한 보리 증류식 소주입니다. 쌀 소주와는 조금 더 다른 향과 맛을 내는 술입니다. 저희 청원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 예쁘다, 한국 술인데 참 예뻐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 라벨에 사용한 것은 한국민화고요. 이 민화는 백영미 대표님의 어머님 호심 박강자님께서 직접 그리신 민화입니다.
이 미나를 미나에는 그 원앙 두 마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술 이름을 청혼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청혼에 어울리는 그림들을 어떤 이미지가 잘 어울릴까를 찾다가 그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미나를 저희 첫술이기 때문에 이 미나를 담은 라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저희 다른 제품으로는 100% 원액 탁주인 호심이 있습니다. 이 호심은 백영미 대표님의 어머님이 한국 화가로 활동하실 때 사용하시던 호고, 즉 저희 청원 제품들의 엄마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호심에는 저희가 다른 그림을 사용을 한 라벨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활용을 하였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제품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제작하고, 다른 라벨을 제작할 때 사용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재활용 용지나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제품인 아리아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저희가 또 다른 라벨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라벨에도 역시 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활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술이기 때문에 한국적 포장지인 한지를 사용을 해봤고요. 이 한지에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활판 인쇄를 하여서 한국술의 한국 한지를 이용한 라벨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요소를 도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막걸리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오리술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좋은 오리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들을 배우고 빚고 사람들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 5년 정도 지나다가 지금의 용인에 와서 줄리아를 만나게 되고, 이 줄리아와 제가 빚는 술을 같이 맛과 향을 나누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사업화에서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은 제 2의 직업으로, 앞으로의 직업으로서 양조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계기에 또 개인적으로 좀 힘을 받은 것은 제가 2016년도에 우리술 대축제에서 진행한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제가 운 좋게도 그 은상을 수상을 하면서 우리 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약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자리에 저희가 자리를 잡고 양조장을 작게나마 만들기 시작을 하였고, 2019년도에 회사를 만들고 20년도에 저희 첫 제품인 청원 시리즈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지금 약 7종의 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만들어 드십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한 것은 항아리에다가 누룩을 사용을 해서 우리 쌀을 가지고서 막걸리를 빚어서 만들어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효라는 것들이 신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 술들이 다른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즐거움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고 신기하기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제 맥주가 많이 유행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술에는 수제 막걸리와 수제 약주와 수제 소주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즉 다양성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 같고요. 제가 혼자서 집에서 빚는 술, 빚어서 만들어 먹던 술이 기다리고 우리 그 재료들을 섞어서 발효가 되기를 기다리고 그게 어떤 맛이 날 건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면은 지금 제가 양조장을 만들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제 술을 소개하는 것들은
다른 수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제 작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고집하는 것은 재료와 발효제를 넣고 그리고 이제 이 발효를 시키는 효모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술, 즉 다른 일체의 어떤 것도 넣지 않고 발효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향과 맛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먹는 술에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는 술로 변화되면서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양조장이 지향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 상업 양조에서의 JNJ 브루어리가 수제 우리 술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양조장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더 된 시점입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약 7종의 술을 내고 다른 맛들의 술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많은 분들이 우리 술을 만들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품질 좋은 우리 술들이 많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저희 청혼과 아리아리와 요리요리와 더불어서 이 지역에서 만드는 다양한 우리 술들을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우리 술들이 더욱더 맛있는 술을 만들어내게 하고 이 작은 양조장들이 힘을 내서 더욱더 좋은 술, 더욱더 맛있는 술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저희 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